블랙핑크 로제의 멤버 지수가 생일을 축하했다가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로제는 멤버 지수의 생일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축하글을 남겼는데요. 지수와 함께한 사진을 공유한 그는 우리 귀염둥이 맏언니 지수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요. I love you 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이 너무너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알려져 있죠. 앞서 실제 걸그룹 크레용팝,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워크맨 등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논란을 인지한 듯 로제는 노무노무를 너무너무로 글을 수정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로제가 곧바로 단어 수정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만 7세 때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떠난 해외파라서 해당 단어를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로제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2012년 YG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에 합격하고 나서이죠. 유년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낸 데다 한국에 온 뒤로도 4년여간의 연습생 생활과 블랙핑크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한국 인터넷 문화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로제가 딱히 정치적인 성향을 밝힌 적도 없는 만큼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실수였던 것 같다. 로제가 그럴 리가 없지. 다른 연예인들은 일베 용어 썼다가 사과하고 난리였는데 로제는 왜 아무 사과도 안 함?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